자, 안녕하세요, 북스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통일제국 진나라 이제 볼게요. 진나라는 이제 그 잠깐 이제 통일했던 시기가 별로 안 됐죠. 그래갖고 BC 221년에 통일해갖고 나중에 한 206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15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인데요. 이 통일 기간이 짧았지만 이 진나라 진시황이 만들었던 그 통치 체제는 그 후에 이제 한나라까지 이어져서 진한제국이라고 할 만큼 한나라의 제국이 어떤 기반을 이뤘고요. 그리고 후대에 이제 중국 황조의 여러 가지 모델로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진나라의 통일 배경과 의의를 볼게요. 자, 진나라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일단 이제 그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의 통일 욕구 증대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당시 전국시대 때 대규모 이제 전쟁이 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반정사상이 확산이 됐고 평화와 안정에 대한 어떤 그 열망 이런 것들이 확대해 나가요. 거기다 이제 많은 전쟁으로 해서 재정적 파탄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전국적인 어떤 유토권이 형성돼서 각 지역마다 이제 뭐냐면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고요. 그래서 개별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통일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이득이 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사회 경제가 발전되어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 욕구 증대라고 이제 하는 그 배경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나라는 상하원의 법법을 실시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했고, 그 다음에 진나라의 수도가 함양이거든요. 함양은 예전부터 그 지리적 이점과 문화 그 지리적 이점으로 해서 방어하기도 좋고 그 앞에 이제 위수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방어하기도 좋고 그 후에도 역대 왕조의 수도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예전에 기출문제 풀어보듯이 역대 왕조들 한나라 뭐 당나라 수나라 이런 왕조들의 어떤 중요한 그 수도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문화적 낙후성도 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왕이 말하면 그대로 시행을 안 해. 근데 이제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도가 좀 낮기 때문에 문화적 낙후성을 위해서 왕이 말하면 곧바로 이게 시행되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화의식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등등 여러 복합적 원인으로 이제 뭐냐면 통일 배경에 또 원인이 될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진나라 통일의 의의를 볼게요. 자, 진나라 통일의 의의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이 형성됐다. 그럼 예전에 상나라나 주나라는 통일제국이 아니었냐? 엄밀히 말해 상나라 중나라는 그한 개의 단일 국가는 아니에요. 상과 중이라 그 상이라든지 주라든지 이런 이제 그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여러 소국들이 연맹왕국 체제를 형성했던 체제죠. 근데 진나라는 하나의 그 황제 밑에 이제 전국이 일사분란하게 통일했던 그런 제국이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차이나라는 명칭도 진에서 유래되죠. 그 다음에 그 진시황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황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황제 지배체제가 확립이 됐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황제 지배체제의 근간에는 군현제도 완성이 됐다. 자, 이때 군현제를 완성을 했다는 거는 진시황이 처음 실시한 건 아니라 이미 군현제는 그 춘추 말기 때부터 남방을 중심으로 해서 초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고 이런 군현제가 이제 진시황에서 완비가 됐다. 그래서 36개 군을 설치하고 그 밑에 현을 뒀죠. 물론 나중에 한 40개 군 정도 이렇게 확대되고요. 그래서 이런 군현제를 바탕으로 한 지배체제는 후에 이제 동아시아 각국의 국가 통치의 중요한 틀을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해통일의 의의를 보면 만리장성을 경계로 농경지대를 확보했죠. 그래갖고 이 만리장성을 통해서 농경지대를 확보하면서 중국 영토의 고종화를 이뤘고요. 이후에 중국 영토는 진해 통일 영역에서 거의 유지됐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한족들이 사는 영역 있죠. 예, 그 한족들이 사는 영역들은 이미 그 진나라 진시황 때 이미 마련했다는 거죠. 그 외에 그 왕조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고 좀 빼고 하는 그 정도야. 그럼 오늘날 중국의 영역을 완성한 그 나라는 어느까요? 이거는 청나라예요. 네, 청나라. 네, 이거는 이제 중국, 다민족 국가인 중국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한족만 대상으로 할 때는 진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리장성의 의미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만리장성의 의미는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를 가르는 어떤 경계성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시황 때부터 이제 명나라, 명청까지 이런 그런 만리장성의 의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진시황의 정치제도의 이제 정비를 이제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황제 지배체제를 확립을 했죠. 그래서 중앙집권제 국가, 그 다음에 군현제적 전국적 실시, 그 다음에 개별 인심 지배체제 확립, 이런 것들은 전국시대 범법을 통해서 이제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황제란 칭호를 최초로 사용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황제를 최초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황제라고 해요. 시황제. 처음 시자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시호제도를 별로 안 좋아했어. 왜 하냐면 신하가 감히 황제를 평가한다. 그래갖고 시호제도를 없앴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자신을 이제 황제라고 해서 이제 처음 황제였던 시황제라고 그 자손들을 2세, 3세, 그래서 만세까지 계속 가기를 원했지만 실제 어디까지 갔어요? 3세까지만 하고 끝내버렸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황제의 그 어원은 그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러 가지 설인데 크게 두 가지 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설은 뭐냐면 그 사망오제 아시죠? 사망오제 거기에 이제 오제에 보면 항제라고 있어. 예, 물론 이제 그 의미는 한자는 틀리지만 뭐 거기에도 나왔다는 이제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라는 것은 황제의 제자는 일종의 인격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전국시대 때부터 그 동제니 서제니 하면서 제나라나 그 진나라에서 사용했던 그 제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거기 뭐냐면 황이라는 거는 그 뭐냐면 형용사로서 화려하다, 형용스럽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그 제, 그런 그 의미에서 이제 황제라는 의미가 붙여졌다, 이런 설도 있어요.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중앙집권 체제를 이제 볼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상공과 국영이라는 게 있는데, 상공은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좌우 승산이 있고요. 태의가 있고, 어사대부가 있어요. 예. 이것이 한나라도 이제 계속 가는데, 원래 이 상공은 전국시대에 있었던 간직명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왕 옆에 있었던 일종의 비서기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공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뭐냐면, 국가의 공식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국가의, 중요한 위치도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그 저기 왕의 어떤 비서기인 내조에서 외조화되는 그런 형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공 외에도 후에 이제 뭐 중서성, 문화성 이런 것도 삼성도 원래는 왕의 비서기관 어떤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국가기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거와 이제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좌우승상이라고 했는데, 좌우승상은 중앙행정기구의 최고 그 장관이요. 그래서 정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태의가 있는데, 태의는 군사장관이죠. 보통 위가 붙으면 군사적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위 중에 제일 높은 거다. 그래서 태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부라는 것은 이제, 그 비서감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했던 기구가 어사대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공들이 이제 분권화 상호 견제에서 황제 통치에 유리하겠다. 그래서 이런 그 상공 국영 제도는 뒤에 이제 한나라 때까지 계속 가죠. 자, 국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주요 각각의 업무들 부담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고려 조선 시대 얘기하면 육부 육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왕실 및 황제와 관련된 그 간직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황제 유지 체제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소부. 이 소부는 그뭐 하는 부서냐면 나중에 이제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소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례 보면 이런 상공 국영 및그 밑에 있는 속관들은 황제가 직접 임명을 세습이 금지돼서 전제주의적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이런 데 기반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를 볼게요. 자, 지방행정제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군현제도, 군현제. 그래서 이제 그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신하들에게 물었어. 앞으로 어떤 제도가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죠. 하나가 이제 뭐냐면 군현제를 실시하자, 이사의 의견과 또 한쪽에서는
예전에 준화 봉건제도 실시하자. 그래갖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사회 분연제 의견이 채택됐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 분연제를 이제 이사회 건의를 받고 실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분연제가 진시황 때 처음 실시한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이건 이미 예전부터 춘추 전국시 때부터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걸 이제 체계화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것은 진시황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지방의 큰 행정단을 군으로 두고요. 그래서 36개 군으로 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현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 군에는 한 명한테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되겠죠. 분산시키기 위해서 행정은 군수가 담당하고요. 보통 이제 군사 역할은 군이, 이렇게 위가 붙으니까 이제 군이나 군대와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감이 붙으면 보통 감찰하고 관련됐거든요. 그래서 행정, 군사, 감찰 이렇게 나눴고, 그 밑에 현을 줬어요. 현도 행정은 현령, 그 다음에 군사는 현이, 그 다음에 그 뭐냐면 감찰은 현승으로 되는데, 현승이 아니라 현감호도군 치세요. 예, 현승이 아니라 현감호도군 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군현제도는 중국 지방제도 골격을 이뤘다. 구에 이제 역대 왕조들은 이 군현제의 큰 틀을 계속 유지해요. 원래 이제 중간에 군현제 외에 이제 중간에 그 둔가 군현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현제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군현제 뭐 중현제 그다음에 준하는 또 상층 행정 단위가 생기는데 3층제도 유지되지만 대개 큰 흐름은 2층제였다. 예, 군현제 뭐 주현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유지가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부분, 그 지방행정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암기해 두세요. 막상 쓰라고 하면 또못 써요. 이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문화 정책과 진시황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일단 진시황은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모든 걸다 통일시켰어. 그러니까 영토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화폐라든지 문자라든지 도량형이라든지 차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표준화시켜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제 정치적 판단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요구. 왜냐하면 도량이나 화폐나 문자 같은 것들이 통일이 안 되면 생활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하는데도 크게 지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도량형인데, 자, 도량형은 뭐냐면, 도는 자의 길이를 얘기하고, 양은 용적을 얘기하고요. 형은 추의 무게를 의미하는 건데, 종전에 이제 그 진양이라고 하는, 진양, 그 다음에 이런 그 진나라의 도량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나라 같은 도량 그 진나라의 도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통일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폐가 있는데 화폐는 이제 뭐냐면 발량정이라고 있어. 발량정.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여러 가지 화폐가 있었다고 했죠. 그 도전도 있고 패전도 있고 원전도 있고. 근데 이 발량정은 둥근 원전이에요. 예. 그래서 무게가 8g 정도 됐다. 그래서 이제 발량 정도 됐다 해서 그 발량전인데, 그래서 둥근 원안의 사각형 모양을 띠는 형태가 발량전인데, 그 기본적인 형태는 계속 가요. 그래서 천원 지방이라는 거 있죠? 하늘은 둥그고 땅은 네모나는 그런 걸 형상화 시켰죠. 자, 그래갖고 이제 발량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계도 통일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차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차는 마차죠. 마차. 마차 계도. 이런 것들을 이제 통일시켰고, 그 다음에 치도라 해가지고 이제 도로 같은 것들을 건설했는데, 이 도로 건설은 이제 어떤 나라든 제국을 큰 나라를 통치하려면 도로가 필요해.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나라를. 그래서 이제 주로 군사도로 이용했고, 이걸 통해 지방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제압하고, 가끔 이제 산업 경제 발달에 이제 수송로 이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문자 통일했죠. 자, 문자를 통했는데 각국이 이제 문자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진나라 문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사가 건의를 받아가서 이사의 건의를 받아서 그 당시 이제 만든 문체가 뭐냐 소전체예요. 소전체. 이걸 진전이라고 하죠. 또 진나라 문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필액을 복잡한 서책을 간략화해서 지방마다 다른 서체를 통일해서 포준 자체를 만든 것이 소전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서 이렇게 또 부르는데
자, 하여튼 이런 전서 소전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한나 때 들어와서 만든 문자가 뭐냐면 해서죠. 해서. 예서, 해서. 예서, 전환시대 때 예서, 후한시대 해서. 이렇게 이제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한문은 뭐죠? 해서체예요. 해서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이 사람은, 곳곳을 돌아다녔어. 예. 그래갖고 이제 송독비 같은 걸 건립해가지고 자신의 공덕을 가시했는데, 이걸 이제 순수라고 하죠. 예전에 제나라 그, 아니, 예전에 주나라 그 제왕이, 천왕이, 주나라 천자가 곳곳에 돌아가면서 이제 뭐냐 하는 것처럼 곳곳에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송독비를 세웠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 동시대의 그 아스카 대왕 있죠? 이 아스카 대왕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 비석 같은 거 세웠잖아요?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돌아다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나중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좀 사상타 하나, 사상통일하고 관련된 것들이 뭐냐면, 붕서갱유예요. 예. 붕서갱유는 이제 말 그대로 뭐냐면, 책을 태우고, 갱유는 뭐냐면, 이제, 유는 이제 유학자를 파묻는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대표적인 이제 진시황의 이제 학문과 사상 탄압 정책이고, 법가적인 언원주의를 배경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 훈구학을 형성하는 배경이 있는데, 자, 엄밀히 말하면 분서와 갱유는 다른 사건이에요. 예, 분서는 일단 불을 태우는 사건이고, 아니, 불을 태우는 게 아니라 책을 태우는 사건이고, 갱유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유학자를 파묻은 사건인데, 문제는 이게 유자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유학자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 유학자보다는 그 당시 신성학파와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가보다는 방생이라는 신성학자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일단 요즘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일단 분서는 그 여기 이제 이사의 건의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진의 획일적인 어떤 법치주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요. 통일 이후에 분서용을 확대했죠. 그래서 민간 소장의 서적과 사학은 다 금지시켰어. 예. 그래서 이제 간이 소장하여 간학으로 일어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상을 행위나 시켰는데, 다만, 진의 역사, 의학, 정복, 농업 같은, 실용적인 서적은, 제외하고 모두 소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나 예제도 및 이런 것들을 논의한 사람들을, 그 뭐냐면, 다 사형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있고, 그래서 고소 논의 및 예제도를, 뭐냐면, 비방하는 사람은 사용했다. 아, 이렇게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소를 논의하거나, 그 다음에, 예제도를, 아니, 여기 좀, 예제도를 찬양하거나, 이렇게 예제도를, 그 뭐냐면, 찬양하거나, 그 진나라의 어떤 제도를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소를 논의하거나, 예제도가 좋다고 해서 막 찬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진나라제도가 뭐 좋다고 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 사용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훈구학이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 훈구학이. 그래서 훈구학이 왜 탄생할 배경이냐면, 진시황이 진나라가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유교가 사라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나라가 되고 나서 유학자들 모였어. 근데 이제 문제는 진시황이 이제 많은 책을 불타 없어지니까 유교 경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유교 경전이 없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유교, 머릿속에 있는 자기 알고 있는 그 유교 경전 내용을 책을 썼겠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학파가 금문학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진시황이 이제 죽은 한참 후에 그, 뭐냐면, 사람들이, 책을 숨기는 과정에서, 분석 과정에서 숨기는 과정에서, 이런, 담벼락 같은데, 여기 책을 이렇게, 뭐냐면, 숨겨놨거든요?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한 게 고문학파예요. 그래서, 금문학파, 고문학파 논쟁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긴 거죠? 훈구학이라는 학문이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분서는, 그 당시 의도하지 않았지만, 훈구학의 탄생이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분서가 모든 책을 다 없앤 건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나 역사체나 의학, 정복 같은 농업 같은 실용성적으로 놔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서적도 민간이 소재하는 걸 막았지, 그, 다 없애진 않았어요. 국가가
그 뭐냐, 가지고 있었어. 근데 민간이 그걸 읽고 연구하는 걸 금했던 거죠. 그걸 이제 어디에서만, 국가가 인정된 장소에서만 사람들만 한정돼서 연구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갖고 국가가 통제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갱유가 있는데, 갱유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유학자를 파문한 사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상을 보면 유학자보다는 그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 신선하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선하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방생들이 있는데 방생 중에 노생이 그 당시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시황한테 가가지고 선약을 구하겠다, 단약을. 그래서 선약이라는 건 뭐냐, 불교장생이야. 그래갖고 이제 구하겠다고 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갔는데 그 당시 이제 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방생을 이제 그 노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도망갔거든요. 그 열받아갖고 그 신선학파에 있는 이제 방생들을 잡아다가 그 뭐냐면 대규모 사육한 사건이 그 뭐냐면 그 갱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이걸 유학자를 파묻은 사건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때 유는 유학자보다는 그다음 신선학파의 방생들을 의미한 거고 방생이 노생에게 속여가지고 하풀이도 그 신선학파 방생들 다 죽이는 사건 460명 정도 죽였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분석 갱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황제 권위를 이제 가시한 목적으로 함양에 아방궁과 여산릉을 조성을 했죠. 그래서 이 아방궁이라는 말은 이제 임시 명칭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궁을 했는데 막 이제 중궁 작업을 이제 하고 막 했는데 중궁을 딱 끝나기 전에 이미 진이 멸망을 했어요. 지금은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 당시 이제 이 아방궁을 누가 불태웠어요? 항우가 함양을 점령하고 불태웠죠. 지금 남아 있지 않고요. 기록상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무덤을 조성을 했어. 보통 예전에 황제들은 살아있을 때 무덤을 조성해요. 순응이라고 하는데 이 여상능은 이제 기록에서만 남아있다가 나중에 발견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여상능이 발굴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병마용갱이라 해가지고 보통 이제 흙으로 구운 그 병사들과 그다음 말, 실제 군대들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전에 순장풍수를 대신했던 그런 것을 병마용갱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전국 순행했다고 했죠? 순수. 그래서 곳곳에 비석 같은 것도 세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뭐냐면, 그 태산에 가가지고, 그 송덕비를 건립했는데요. 그래서 봉선 의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이 태산이라는 건 뭐냐면, 상동성에 있는 산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높은 산은 아니고, 거기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좀 약간 상대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거기에 이제 중국인들이 상당히 숭배한 산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2000m도 안 되는 그 산인데 거기에서 예전에 주나라 그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이걸 봉성의식이라고 해. 그래서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의 천자나 황제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나라 이은 진나라 진시황도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봉성의식을 거행을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공덕을 가시하고 위엄을 가시하면서 통치 기반을 확립하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이 기록이 이제 뭐냐 자세한 제사 절차들이 남아있진 않아. 그래서 봉성의식만 거행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후에 이제 한무제도 진시황을 본받아갖고 순행도 하고 그리고 태산에 올려서 봉성의 행위도 해요. 그래서 이제 따라하는데 그때 이제 진시황 이제 한무제가 봉성의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사마천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사마담이었거든요. 그 사마담이 이제 같이 따라가길 원했는데 이제 거절당했죠. 그것 때문에 여다가 합병을 해서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자, 하여튼, 그 후에 한무제도 같이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는 남양대성각 비문은 거기 진시황이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생긴, 뭐냐면 비문 중에 하나예요. 예, 세운.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거기 뭐 진화시대 군주간의 이제 변화 내용이 있는데 잠깐 정리해 보면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춘추 시대 때는 융사 공동체 수장이죠 공은 그 융사 공동체 수장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제사화하고 군사 지도자 그런 역할을 했고 주로 상징적인 권위적인 어떤 역할을 했고 권력은 이제 실제로 없고요. 그다음 전국 시대 들어가면
이제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산림주택이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가부장적 군주간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가부장적 군주간에 가서 입각해서 상비군이나 관료제도를 양성하고요.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래서 물질적 수수관계를 통해서 형성됐던 것이 가부장적 군주간이야. 자, 이때는 이제 공인이라고 하지 않고 최고 수장을 왕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인격신의 모습을 띤 제, 이렇게 이제 불렸죠. 진나라 때는 이제 이 진나라 때 항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항제는 자연계와 인간계를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혹자는 이제 유교가 이 항제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군주관이 이런 항제관이 없었거든요. 뭐 자연계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탄압을 당해서 궁서경의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전하시대 때 들어가면 이제 항제라는 칭호는 가부장적 군주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전국시대 군주관 비슷하죠. 다만 이제 정치인 논리로서 뭘 제공했냐면 청인상후설 같은 것들을 제공했죠. 청인상후설 뭐예요? 군주는 누구의 명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죠? 하늘의 명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고, 누구한테만 책임지는 거예요? 항제한테만 책임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하늘만 책임지는 하늘에 항제가 하늘만 책임지는 건데, 만 하늘이 볼때 천이 볼때 하늘 그 뭐냐면 항제가 자유를 정치 못한다, 그러면 제의 형상을 주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 정치를 잘한다는 상승 기운을 주고, 이런 것들이 청인상설이다. 그래서 이 동중소가 그걸 이제 정리했던 건데, 예전에 청인상설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그냥 후한 시대 때는 이제 뭐 참인설이 유행했다, 그래서 이제 항제를 이제 일종의 신비화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국문학자가 결합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하여튼 지배층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고, 피지배층들은 대개 보면 항제를 일종의 신으로 생각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란 말이 이제 그 보통 상제 아시죠? 상제, 하늘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 같은 역할이 상제인데, 일종의 살아있는 뭐냐면 상제를 더 생각해서 항제로 봤다. 그래서 살아있는 상제 정도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 항제 권력을 이제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피지배층의 이제 그 신비주의에 입각한 상제 숭배 사상을 지배층이 수용해서 항제를 이제 살아있는 상제도 모셔줌으로써 항제 권력을 강화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대외 경략을 볼게요. 자, 진시황은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외 그 정책들을 했는데, 원정들을. 자, 일단은 흑로를 축출하죠. 흑로를. 그래서 이제 흑로는 그 당시 그 북방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홍수원 노비 같은 애들이라는 뜻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중국 애들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이 흑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다민족 그 부족 국가들이야. 다민족 국가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 부족들로 구성이 됐어. 그래서 이 만리장성 전국시대부터 그 계속 이제 중국 민족들을 괴롭혀왔던 그 사람들이고, 한나라까지 이제 북방을 유목민족들이 이제 통치했던 곳, 유목민족의 제일 이제 강자가 홍로였는데, 자, 목명을 파견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오르스 지역을 회복했다. 그 오르스 지역은 이제 오늘날 이제 뭐냐면 내몽고 자치구 정도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그것을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리장성을 완성했죠. 그래서 원래 만리장성은 그 진시황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세운 그 장성은 아니에요. 전국시대 때 흑로족을 막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뭐냐면 장성을 만드는데, 이 장성들을 연결시킨 게 만리장성이야. 그래서 이 만리장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요동부터 해서 뭐 농성까지다, 이렇게 설도 있고. 그런데 오늘날 만리장성하고 달라요. 오늘날 만리장성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산해관에서 가역관까지죠. 오늘날 만리장성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명나라 때, 척계강이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몽골족들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때 이제 그 지금 남아있는 만리장성은 이제 되게 이제 벽돌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예전에 진나라 때, 진시황 때 만리장성은 벽돌로 만든 게 아니라 토성이야, 토성.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발굴 조사 결과 그게 뭐냐면 약간 흔적들만 있어. 흔적들만. 지금. 그래서 오늘날 만리장성보다 좀 약간 더 북쪽에 있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중국학자들은 이제 동북공정을 주장하는 중국학자는 만리장성 끝을 어디까지 비정을 했냐면, 저쪽 그 평양 있죠? 평양까지 만리장성 끝으로 해놨어.
그러면 이제 그 한반도 북부 일대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중국 땅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직 그 뭐냐면 중국 애들 일방적인 얘기고, 그래서 진시황 때 처음 만리장성 만들어 놓고, 진시황 이후부터 역대 왕조들은 이 만리장성을 보수하고 늘리고 개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왕조마다 그 만리장성 위치가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만리장성, 지금 존재하는 만리장성 명나라 때 만들어지고, 처음 만들어진 사람은 진시황이고, 그 역대 왕조 때마다 만리장성을 또 이렇게 구축했다. 그러면 이 만리장성의 의미가 뭘까요? 만리장성의 의미는 유목민족들과 그다음 남쪽에 그 뭐냐면 농경민족들 간은 어떤 상징적인 경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리장성 자체는 크게 군사적 가치는 없어요. 왜냐면 그 넓은 그 장성을 일일이 뭐냐 사람을 배치 갖고 뭐냐면 막기는 힘들죠.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곳에 뚫리고 그 뚫린 곳을 통해서 또 유목민족 들어와서 약탈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했고요. 그 다음에 남원을 총칭했다. 이때 남원은 그 월족들이 통치하는 그 곳인데 이 월족들은 오늘 베트남 민족의 기원이 됐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베트남 민족들, 월족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냐면 오늘날 그 복건 강동 지역뿐만 아니라 저쪽 북부 베트남. 그래서 이때 남원 지역은 그 베트남보다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오늘날 강동 지역 있죠. 강동. 예. 강동, 강서, 복건 일대 거기에 이제 월족 쪽을 이제 월족을 이제 지배를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진나라 멸망하고 나서 또 거기에 독자적인 세력들이 형성돼 있다가 그 뭐냐면 나중에 이제 뭐냐면 또 한나라 이제 복속이 되죠. 자, 하여튼 이런 지역들을 이제 통치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대경략을 통해 중국 역사는 처음으로 통일제국 완성했고, 그리고 만주나 몽골, 인도지나 반도 같은 이런 대영토를 확보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차이나원이 여기에서 이제 기원했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해세망을 볼게요. 이거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죠? 예, 법가정책과 함께. 그래서 진나라 왜 망했나? 자, 첫 번째 진옥의 가혹한 엄영주의. 그래서 조금이라도 법을 그 뭐냐면 조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감옥하게 다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타난 진승 5강의 난도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원래 진승 5강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좀 이제 뭐냐면 끝발이 있는 농민이었는데 만리장성을 이제 뭐냐면 부역하기 위해서 봉사짓기 위해서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진나라가 그 진승 5강에게 명령을 내린 거야. 그 지역의 주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만리장성 와라. 근데 며칠 며칠까지 와라. 그렇게 했는데 도중에 뭐예요? 홍수가 난 거예요. 비가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지체됐죠. 그러면 좀 융통성이 있으면 뭐가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좀 늦춰도 와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며칠까지 오고 만약에 안 오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 볼 때는 가나 죽나, 반란 일으켜 죽나 똑같은 거죠. 에라 모르겠다 반란 일으킨 거야. 그게 이제 진승 5강의 난이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엄혹한, 이제 가혹한 엄영주의가 있었고, 대규모 통옥사업, 뭐 만리장성이나 아방궁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외국 정벌 있죠? 그래서 흑노, 남월,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큰 부담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좌제 처벌. 아까 15제를 바탕으로 연좌제 처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었던 무슨 난이 났죠? 예, 진승 5강의 난이었죠? 그래서 이제 진승이라는 사람인데 이 진승은 되게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왕우장생의 시가 따로 있겠느냐 이런 말도 이제 진승이 얘기했고, 아 연작이 어찌 홍국의 뜻을 알려. 그러니까 제비나 참새 같은 작은 새가 어떻게 큰 새의 뜻을 알겠느냐 하면서 이제 멋진 말도 많이 남겼거든요. 자, 하여튼 이 진승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장초라는 국고를 세우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진승 5강의 난은 진나라 노예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돼요. 예.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해갖고 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세력들이 이제 반진 세력들이 이제 등고 일어나죠. 예. 그중에 이제 뭐 항우라든지 유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이 진승 5강의 난이 이제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기 때는, 사기에서는 진승이라는 인물을 열전에 집어넣지 않고 어디에 집어넣냐면 세가에 집어넣어요. 세가. 그래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세가라는 건 이제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죠? 이거는? 세가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후의, 역사죠. 그러니까 진승은 비록 열전이지만, 그 역할이 제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징승 3가에다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반면에 한서 있죠. 한서는 진승을 이제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여기 열전에 그냥 집어넣죠. 예, 그렇게 이제 평가가 이제 달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유방에 의한 한왕조의 성립에 선구쟁이 역할을 했다. 비록 이제 제대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진시황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262페이지 펴보세요. 자, 다음에 읽고 물음에 답하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사기 진시황 본계 있는 건데, 천하를 나누어 36교훈을 설치하고, 군에는 군수, 군이 군감을 뒀다. 법인을 검수하고 했다. 검수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검은 머리란 뜻이야.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검은 머리를 그대로 드러난 데서 그 유리했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위주일칙 1번의 부분은 그 무슨 제도인지 시행한지 쓰고, 1번은 이제 아마 이게 위주일칙 부분이 이제 없는데, 군에는 군수와 군이 군감을 뒀고 쭉 있는데 이 부분이 위주일칙 부분이에요. 네, 36군을 설치하고 여기까지 해서 있는데, 이 제도는 뭐라 하죠? 군현제죠. 군현제, 군현제. 근데 이 군현제를 쓸때 어떻게 쓰냐? 자, 개념, 내용, 의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개념은 봉건제와 달리, 지방군과 봉건제와 달리 전국을 36개 분으로 나누고 군 안에 현을 두어 통치했죠. 내용은 이제 황제가 임명권을 가진 장악한 지방관을 군현을 방해 통치를 했고요. 의인은 황제 법령이 지방 말단까지 뭐냐면 시달되는 전제주의 중앙집권제를 확립했고, 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뭐그 후대에 뭐 어떤 그 지방 제도의 어떤 원형을 이뤘다. 뭐 이렇게 써도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이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워. 누구나 이렇게 다쓸수 있죠. 근데 막상 쓰면 그쓸수 있는데 채점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왔다 갔다 해. 쉽게 할 때는 다 맞는 걸로 되는 거고, 채점이 느슨할 때는. 그 다음에 칼칠 때는 뭐죠? 완전 엄격하면 1, 2점밖에 안 받고. 이런 이제 문제들, 이게 이런 대표적인 문제들인데. 자,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볼게요. 다음의 자료는 중국 고대에 활동했던 사상가의 말을 요약한 것이다. 자, 이 사상에 기초하여 설립한 제국의 의의를 두 가지 쓰고, 자, 이 국가가 멸망한 원인을 두 가지 기술해 보시오. 자, 행신이 나쁜 아이가 한명 있다고 하자. 부모와 마을 사람, 그리고 이웃 어른이 아무 그 아이를 혼내고 꾸짖어도 나쁜 행실을 고쳐지지 않는다. 인민들 역시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마찬가지여서 군주는 이들을 도덕성에 의지한 통치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상세하고 엄격한 법을 정한 다음에 이걸 통해 악한 자를 처벌하게 되며, 사람들은 비로소 이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나쁜 행실을 바꾸게 될 것이다. 형벌을 가혹하게 적용하며 인민을 복종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러한 형벌 행사하는 것은 권리는 항상 군주에게 있다. 이거 뭐와 관련된 거죠? 법가죠. 법가의 그 법술세를 그 종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죠? 예, 한비자가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법가 이론을 통해서 그 뭐냐면 최절 정비한 나라가 진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진나라 제국의 의의, 이거 쓰셔야 되는데, 일단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왕조를 설립했고요. 황제 지배체제를 구축해서 청조 멸망 때까지 이런 황제 지배체제가 구축이 됐고, 군현제도를 완성을 했고, 영토 확장했고, 만리장성 이남의 영역을 확보해 고정화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 멸망의 원인을 보면 이 나라는 법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또 법가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진시황의 급진적인 어떤 통일 정책, 가중한 세금, 가혹과 형벌,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생활의 불안을 가중시켜 궁서갱유로 인해서 지식인의 이반이 일어났고, 계속된 정벌과 무리한 토목사업, 만리장성이니 아방궁이니 여상등 같은 민심의 반으로, 그리고 내부적 권력 쟁투를 통해서 진승 오간의 난이 이제 뭐냐면 계기도 멸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는 이제 풀어볼게요. 291페이지 펴보세요. 자, 291페이지 16번 문제 볼게요. 자, 김 교사는 진시황의 통일 정책을 주제로 하는 수업을 해서 다음 같은 사료를 제시했다. 진시황이 이제 그 가정책의 실시한 내용을 말해보고 기획에 들어갈 말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유학자의 생각은 봉건제 실시 목적과 일반적 역사학자의 생각은 봉건제 실시 목적을 각기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김 교사가 다음 사료는 진시황이 뭐를 채택하게 알려준 사료입니다. 그러나 진시황이 이제 그 처음에 가정책을 실시한 건 아닙니다. 가정책을 실시한 정책의 실시는 기획시입니다. 등등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밑에 있는 그네 사료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진시황이 이제 전골 통일해서 봉건제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군현제를 할 것이냐 했대. 이사의 권위를 받아 군현제를 실시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에 들어갈 것은 군현제죠. 군현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있고, 그 가정책의 이제 실시 내용을 이제 말해보고, 기획에 들어갈 것은 뭐냐? 이 정책은 가정책은 군현제는 전국을 36개로 나누고 군 안에 현을 두고 장관인 군수 현령을 중앙에 판관하여 통치했던 제도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이제 실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에 들어갈 것은 춘추 말기 때 이게 정초까지 군현제 즉 지배체제가 각국에 대한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됐고, 시황제가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 개편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있고, 그 여기에서 이제 봉건제 실시에 대해서 이제 유학자의 견해하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견해가 이제 좀 다른데, 이게 동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되게 유학자들은 이제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복된 강대한 국태를 일족과 봉건시대 봉봉함으로써 왕실의 울타리 삼으려고 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은나라 때 실시한 봉건제도가 주나라 학대 실시했다. 그러니까 주나라 때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이제 유학자들이 주나라 그 당시 주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은나라 때 실시한 제도를 학대 실시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중왕시 새로 정복한 왕토를 왕실 일족과 공신 제후들에 봉하여 은주 교체기 때에 그 정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려고 했다. 왕실의 울타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어떤 그 혼란들을 수습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29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2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농민반란의 역사적 의의를 또는 영향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이 농민반란이 사례에서 알수 있는 진해 멸망 원인을 두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밑줄 친 목적지가 어느 곳이며, 진날 통일 역사적 의의와 목적지와 관련되어 말해보시오. 자, 이거는 이제 진성 5관과 관련된 난인데, 자, 이때 농민반란의 의의, 육국의 귀족과 지방고족들에 의해 반진운동의 전국적 일어난 계기를 마련했죠. 그리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반란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 진나라 멸망의 원인은, 자, 여기에서 이제 볼수 있듯이, 이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엄혹주의 정책, 엄형주의 정책이죠. 엄격한, 그러니까 융통성은 전혀 없고 그냥 무조건 정해진 것들만 실행하고 먼저 실행하지 못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있고, 그냥 대기토목 산업과 그다음 강제노동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진승이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어디 가려고 했죠? 만리장성.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 진나라 통일의 역사적 의의는 이제 그 목적과 관련해서 보시오. 그러니까 진나라 통일의 의의 중에 이제 만리장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을 완성한 진해 국토는 만리장성을 경계로 농경지대를 확보하면서 중국의 영토에 고정을 이뤄 중국의 영토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면 296페이지 27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다음 기획관 이행이 주장한 이유를 각각 한 줄에 서술해 보고, 그 가해 반란의 명칭을 쓰시오.
그 디귿의 권위 내용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하여 나서 강대한 영토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할 것인가 논의했다. 왕가는 그 봉건제를 주장했고, 왜냐 영토가 넓기 때문에 직접 통치하기 어렵다는, 예, 그래서 왕제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론을 했고, 이사는 9년제를 주장했죠. 봉건제에 실시한 중앙실이 결국 제후의 분쟁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이론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경제 때 제후왕의 반란이 뭐죠? 5.7국의난이죠. 예, 5.7국의난이고, 그 다음에 조조의 권위를 받아들인 것은 이제 봉건제에 실시한 주왕, 아니, 조조의 그 권위는 영지삭간과 이제 삭간정책, 영지문화가 삭간정책, 이걸 이제 삭지정책이라는데, 강간약지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뿌리는 강에 가고, 그 다음에 가지는 쳐내는 거죠. 그래서, 분할할 때 장자상속제간이나, 밑에 있는 아들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영지가 삭감되겠죠. 이런 삭지정책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반발해가지고, 진승 5강의 난이 났죠? 예.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게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5.7국의 난은 맞췄는데, 이 조나라 권위가 5초, 그 제후왕의 건재 정책이 나온 게 아니라, 요번에 뭐야. 이 조조라는 사람이 여러 권위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냐, 매장력 있죠? 그래서 이제 흑노족들을 견제하게 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매장령 같은 거 있는데, 하여튼 이건 나중에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몇 번을 보냐면, 297페이지, 29번 문제 볼게요. 자, 29번 문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 사건의 명칭을 쓰고, 이 사건과 관련된 정책의 목적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을 한 가지 제시해 보고, 니은에 들어갈 서정률을 두 가지 말해 보시오. 단, 서정률의 서술시 예문 내용 제안. 자, 사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 진해 기록이 아닌 것을 모두 불태워 하시고, 박사관이 아니면서 감히 시서 제자백과 서적을 소장하고 있으면 모두 간에 바친 후에 그분의 태수와 도의락은 함께 불태우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이 사건은 분서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모든 책을 불태워 쓰는 게 아니에요. 실용적인 목적은 제외하고 뭐냐면 실용적 목적은 제외시켰죠. 그리고 이제 민간이 실용적 목적의 책 외에는 소재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책을 다 뭐냐면 채운 게 아니라 민간이 소장한 책만 태우는 거야. 간에서는 계속 소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쓰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책 목적, 분쇄 목적은 실용적 학문 이외에 이론적인 절대 권력을 방해하는 내용의 서적을 민간에서 이들을 소장하지 못하게 하는 사상 통제 목적이고, 민간의 어떤 민간 소재의 서적과 사학을 금지시켜 그걸 간이 소장을 간하고 이론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분서 이외에도 유교 경쟁 계속 소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박사위에서 연구되고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실용적 서적으로서 의학, 정복, 농업, 법률,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에 소지하도록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듯이 모든 그 실용적 서적 외에는 모두 없앴도록 한게 아니라 민간에서 소장한 것은 실용적 서적이고 나머지 제자백과 사상은 계속 유교를 포함 제자백과 사상은 진나라에서 계속 소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서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한의 정치 제도를 이제 볼게요. 자, 한나라는 크게 이제 무슨 나라와 무슨 나라로 나누죠? 전나라하고 후한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계기가 이제 중간에 왕망에 의해서 신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전하는 이제 수도가 장안이고요. 유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하를 이제 그또장그 서한이라고 하죠. 낙양보다 동쪽이 그 서쪽에 있기 때문에 후한은 수도를 낙양이라고 하고 낙양을 정했고, 그 강모제 유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낙양이 이제 뭐냐면 장안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안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전한 후한에서 한 200년, 200년에서 400년 동안 유지했던 나라죠. 자, 그러면 이제 한초의 정치 제도를 볼게요. 자, 한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는데, 건국하는 과정에서 7년 동안 그 당시 초나라 항우와 그 다음에 그 한나라 고조가 싸웠어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싸웠는데, 이제 항우는 이제 귀족 출신이고, 초나라 귀족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 같은 농민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처음에 싸울 때는 항우가 처음에는 우세했죠.
근데 유방이 여러 세력들 끌어다 이제 하면서 항우를 격파했고 결국엔 장안의 도읍을 이제 세웠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유방의 출신이야. 유방은 그 출신이 상당히 미천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농민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 저기 보면 그 동네에서 건달했던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뭐 번캐라든지 등등등 유방을 따랐던 인물들 보면 되게 출신이 되게 낮아. 그래가지고 밑바닥에서 황제가 됐던 농민 출신에서 황제가 됐던 사람 중에 그 중국에 별로 없는데 이유방이 이제 하고 주원장이 두명 있죠. 그래서 서민 출신의 황제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주대일의 이제 가문 중심의 봉건 질서가 이제 유방이나 인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방이나 유방을 도와서 이제 하늘 건국했던 건국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귀족 출신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중심의 어떤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유협 집단이 나왔는데, 유협 집단은, 지금 뭐 좋게 말해서 유협이지만, 오늘날만은 뭐예요? 건달이죠, 그냥. 조직 깡패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념적 관계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이념적 관계는 뭐냐면, 혈연이나 지연적 관계에서 맺어진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신의 관계. 형님 아우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고, 인격적 관계는 이제 개인의 신의 관계로 형성된 인격적 관계는 전국 시대부터 계속 나왔던 사회적 관계로서 있고, 이런 것이 건국 후에 이제 형님 아우 하면서 그냥 계속 지낼 수 없죠. 황제 신하 관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군신 관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래서 이제 이들 이제 공신들을, 나라를 세웠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여루나 왕으로 임명하죠. 여루나 왕으로. 그래서 여루는 자기 신복들을 임명해요. 여루는 제후라고 하죠,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여루들은 그 땅을 지급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통치권을 준게 아니라 얘네들은 시급을 준 거야. 그래서 뭐 해가지고 시급을 준 거고 땅을 나눠준 것은 이제 누굴까요? 제후왕들이죠, 왕. 이 제후왕들은 이제 그 보통 그 장안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땅들을 주로 나눠줬어요. 제후왕들은 초창기 때는 이성제후들도 많았어요. 이성제후들. 근데 이제 한신이나 뭐 이런 그 이성제후들이 많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다 쳐내죠. 그리고 뭘로 바꿔요? 동성제후로 바꾸죠. 자기 일가친척으로. 예. 그래서 이제 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이구. 이게 떨어졌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한 나라의 중앙행정 제도는 거의 진나라 제도를 거의 뺏겼어요. 그래서 승상태의 어사대부, 뭐 국영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진대에 비해서, 그 진대는 승상의 지위가 좀, 아니, 진대에 비해서 이제 뭐냐면, 상대적으로 태의의 기능이 약화됐고요. 군사적 역할을 받는. 그 다음에 어사대부의 권한이 그 뭐냐 강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사대부를 통해서 이제 그 황제가 승상을 견제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나라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있고 국영은 되게 이제 그 황제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부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황제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뭐 여기 뭐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상, 뭐 강농, 위, 그 다음에 연희, 대홍로, 종전, 대산홍, 뭐 소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도 좀 외워두셔야 할 간직은 국영 중에 대산홍하고 소부가 있어요. 대산홍과 소부. 대산홍은 이제 국가 행정, 재정을 담당했던 간직이고요. 소부는 뭐죠? 황실 재정을 담당했던 부부야.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한 초기 때는 뭐냐면, 황실 재정하고 국가 재정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세원도 달랐고, 그래서 이제 대산홍하고 소부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행정제도가 있고, 지방행정제도는 군국제를 실시했죠. 군국제. 그래서 군국제는 왜 실시했냐 하면, 그 한의 중에 이렇게 나왔죠. 반란 세력의 울타리 세력이 부재했다. 이게 뭐냐면, 진나라가 이제 멸망할 때, 진나라 멸망을 이제 보니까, 왕실에 울타리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 반란세력들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세력들을 막을 수 있는 왕실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제후왕들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가 만들어지는 당시에 한나라 유방 세력만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세력들이 혼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각지 독립왕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지방 세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각지의 독립왕국들을 뭐냐면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건국제가 실시했고, 그 외에도 이제 진나라 때 너무 중앙 집권 체제가 강하다 보니까 지방 세력이 불만을 샀죠. 이런 것도 고려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군국제가 실시했다. 그래서 군국제는 군현제하고 뭐가 플러스된 거죠? 봉건제가 플러스된 거죠. 군현제와 봉건제가 이제 플러스되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영토를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장안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이제 서쪽 지역은 왕이 직접 통치하여 거기에 이제 군현제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동쪽 지역은 주로 누구를 제시해서 일곱 개 왕이 돼가지고 제후왕들이 이제 뭐냐 통치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이 궁극기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경제 때 5.7국의 난이 나죠. 그걸 진압하고 나서 이 제후왕세력도 약화시키고, 문제 이후에는 뭘로 전환됐다? 군현제로 전환됐죠. 물론 무제 이후 때도 그 문제가 아니라 무제 이후 때도 그 제후왕들이 존재하긴 했어요. 근데 이 제후왕들이 이때는 이미 뭐냐면 힘이 너무 약해져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나 초기 때 왕들이 아니야, 제후왕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제 이후에는 군현제로 전환을 또 보고 있어요, 그냥. 예.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한번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군국제 그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통치 방법 보면 이 개별적인 왕국에는 독자적인 기념법. 기념법이라는 건 뭐냐면 연도를 뭐냐면 셀수 있는 것들을 이제 했고요. 기년이에요, 기년. 예. 그래서 기년이라는 것은 이제 연호 같은 거 있죠? 연호 1년, 연호에서 이제 뭐, 이런 것들. 그 당시 연호제도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연호 이전에 몇 년, 멋진 무슨 왕몇 년, 무슨 왕몇 년, 이런 식의 기념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독립관료 기구들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독자적인 화폐도 발행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태부와 상국만이 임명권을 소유하고 있었어. 그거 외에는 지방관료들은 다 누가 임명했다? 제후왕들이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후왕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나중에 무슨 나라로 표출됐냐면 5.7국의 난으로 표출됐죠. 5.7국의 난. 그래서 이제 5.7국의 난은 이제 이런 배경을 보면 일단은 전체 면적이 전국의 3분의 2가 제후왕들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후국들이 중앙정부의 제대로 통제 아래에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 제후왕들이 이성제후로 임명했다고 했죠, 처음에. 건국공신세력이었던 한신, 여포, 뭐 팽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토사구팽 당했죠. 그래서 이제 토사구팽 당하고 동성제후들 임명했어. 믿을 게 뭐냐면 이제 헐적밖에 없다. 근데 이 동성제후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혈연관계 멀어지죠. 봉건제 모순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야. 반독립적인 왕국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쳐내려다가 이제 뭐냐면 경제 때 5.7국의 난이 일어난 거죠.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봉건제하고 군국제하고 군현제 그 과정들 표를 정리를 이제 좀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와 경제 시대 때를 볼게요. 보통 이제 그 한나 유방이 죽고 나서 이 사람 고조라고 하는데 그 후에 해제가 즉위예요. 근데 이제 해제는 좀 뭐냐면 상당히 뭐냐면 실권이 별로 없었고, 누가 정치를 했냐면 여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우가 누구냐면 그 당시 한나라 그 유방의 부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우가 실제 통치자였어. 그래서 그 당시 한나 그 저기 사마천 사기에서는 여우를 여우봉기라고 따로 이제 뭐냐 봉기에 집어넣어요. 예. 그만큼 실세였는데, 여우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즉위했던 나라가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 경제고. 그래서 이 문제와 경제가 이제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경의 치라고 해요, 줄여서.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무제 때 대외원정이 바탕이 될 만큼 사회적 번영, 경제적 회복이 있었고, 이때 이제 정책 방향은 뭐냐면 후식 정책이야. 그래서 7년 동안 유방하고 누가 싸웠어? 항우가 싸웠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전란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회나 경제가 피폐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후식 정책이 갖고 정부가
모든 걸 놓는 거야. 뭐 대원정이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이 알아서 내버려 두는 거야. 세금도 적게 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회적 번영과 경제의 회복이 됐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무제 대원제 바탕이 되는데, 자, 이걸 이제 후식 정책의 바탕이 됐던 게 노장 사상이죠. 이걸 뭐라고 했죠? 항노의 수이라고 했죠. 항제와 노자를 경배하는 항노 정치가 행해져요. 그래서 이 항노 정치의 입가가 무위 정치,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정치. 그때 이제 무제 때까지, 무제가 이걸 폐지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항노 정책의 입가가 있고 하면서 민생은 안정하고 인구가 증가되고 재정이 확대되고 그다음 농업생산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했지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생산력이 이제 뭐냐 문제점이 뭐냐면 생산이 발전할수록 양극화 현상이 나죠. 특정한 세력들이 이제 뭐냐 부를 독식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걸 개입을 해갖고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통제를 못 해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한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부가 집중이고 그리고 이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이 경제를 이용해서 농민의 토지를 경동하고. 농민은 소자를 전락하는 그 사회 문제점이 나왔고 또 하나 문제는 대외정책 문제에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대외정책의 문제가 뭐냐면 흑노가 계속 쳐들어왔죠. 그래서 한나라 유방 때 흑노를 막고자 분대를 일구고 갔다가 평성에서 뭐예요? 포위를 당해갖고 항복을 했어. 그래갖고 그때 이제 물러나고 나서 그 한나라는 일종의 이제 흑노에게 여러 가지 곡식이라든지 비단, 그다음에 여자를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것이 되는데 이 문경제 때도 마찬가지야. 흑노가 계속 화평 매조도 계속 또 깨고 들어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냐면 그 문제 때 경제 때는 흑노를 치자는 소리는 있었지만 막상 못 쳤어요. 왜? 이건 그 항노수에 입각한 후식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참고 하다가 이게 언제 폭발된 거예요? 무제 때 폭발돼 나간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이제 무제가 집권하고 나니까 이 사람 입장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후식 정책을 바탕한 그 다음에 항노 사상을 바탕한 무위 정책이 중앙 집권 인용은 부적당하다. 그래갖고 동중수의 권위를 받아서 뭐죠? 유학을 받아들인 거죠. 그 적극적인 이제 뭐냐면 대팽창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흑노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죠.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 보죠. 자, 문제는, 유방이 죽은 후에 정권이 누가 장악해요? 여우가 장악해요. 그 여시일 쪽들이 이제 장악했어. 그래갖고, 그 황제가 있지만, 황제는 허수아비고, 실제 여우가 이제 정권을 장악했거든요. 근데, 그때 여우가 죽고 나서 여시일 쪽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제의를 계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수수 모분 뭐죠? 안정하고 검약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보면, 그 지조를 15분의 1세에서 30분의 1세로 감축해요. 아예 말기 때문에 폐지시켜. 그래서 있고, 그 다음 요역도 경감을 시키고, 연좌법과 육형을 폐지했다. 육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고문이죠, 고문. 그래서 고문 대신 노동력으로 이렇게, 노동력으로 대신을 하고, 언론을 개방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적 정책으로서 이제 뭐냐면, 그다음 해남왕 유장이 이제 모반제로 재관 사건을 계기해서 가이나 조조가 강간약진 정책을 주장해요. 그래서 강간약진 정책이 이제 경제 때도 주장했지만 문제 때도 주장했고 등등 했는데 이 강간약진 정책은 이제 자주 써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책이 아니라 대개 중앙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지방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그 강간약진 정책이야. 그게 춘추 전국시대도 그 명칭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한 고조 때도 나오고 그래요. 계속. 그래서 그 강간약진은 뭐냐면 그 중앙의 권한을 그 강화시키고 뿌리관자죠. 그 약진은 뭐예요? 가지를 쳐내는 정책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영지분할과 삭감을 주장했지만 문제는 이제 수용하지 않고 나중에 경제 때 수용하죠. 조조의 권위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는 난이 5초 7국의 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경제 때 정책을 볼게요. 자, 경제 때는 이제 문제 때보다 이제 국가의 간섭을 좀 강화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문제 때 이제 말기 때그 만약 전조 지세를 이제 폐지시켰는데 이걸 다시 부활해서 30분의 1로 징수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건 흑노 정책이죠. 흑노 정책. 흑노 계속 쳐들어와. 그래서 기록에 보면 문제 때 화평 조약을 맺어도 계속 이제 화평 조약 깨고 쳐들어오고 또 뺏고 그러거든요. 흑노가 왜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을까요? 뭘
비단을 가져가려고. 예. 왜냐하면 비단을 가져가다가 비단을 어디 서역상인한테 갖다 팔면 서역상들이 그걸 또 노마상인한테 갖다 팔거든요. 막단 이득을 얻는 거야. 훈노 입장을 때는. 자, 하여튼 그래도 이제 훈노 정책들을 보면 이제 훈노가 이제 막비에서 막강 군사력 필요하죠. 그래갖고 뭐 둔전책이라든지 매장력이라든지 3인실변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오늘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매장력이에요. 납속 수장책이라고 하죠. 자, 여기 이제 사기 편성서에 보면 이제 매장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납속 수장책이 정책이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여러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훈노 정책만 이제 이번에 시험 나와서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원래는 주 목적이 뭐냐면 일단은 그 곡물 구입을 증가시킬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납속 수장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국가가 곡물을 납입한 자에게 그 양과 대소에 따라서 자기를 주는 지금 자기라는 것은 실직을 준게 아니라 명예직이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이제 생존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되고 하니까 사회적 의신을 좀 강화시킬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명예 박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석사 이런 거 따고 뭐이 훈장도 원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냐면 공문을 주면 돈 많은 사람도 공문을 받고 얼마나 따라서 다수에 따라서 자기를 주는 거야. 근데 자기를 주는데 그거 그냥 1등급, 2등급 이렇게 주는 건데 돈들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이제 종이 몇 장에다가 이제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 돈 들이지 않고도 뭐죠? 곡식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럼 왜 이걸 했냐? 아까 이제 부자들이 곡물을 납부하려면 시장에 가서 뭘 구입해야 되겠죠? 곡물 구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곡물 구입이 증가하고, 그러면 농민들이 그걸 이제 갖다 팔면 농민의 화폐 획득과 농업 생산이 증가되죠. 농민들은 곡물을 이제 뭐냐면 갖다 팔고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자기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든 머리를 짜놔가지고 뭐죠? 농산물을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 원래 목적은 경제적 목적이에요. 주 목적이. 근데 부수적으로 일단은 거기에서 얻은 곡물들 어디에 주냐면 훈노를 대체할 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변경으로 수송을 해갖고 이런 정책들이 뭐냐면 납속 수작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훈노 정책 중에 좀 하나가 뭐냐면 변경 지역에 인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세종시대 때도 사군 육진 개척할 때 하삼도인들을 남쪽에 있는 애들을 북쪽 옮겼죠. 한경도나 평양도 지역으로. 그래갖고 마찬가지로 그 내지에 있는 백성들을 변경으로 이제 삼인시켜서 농업에 종사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게 삼인실변 정책. 그래서 요번에 들어갔던 교수님이 답안을 그 납속 수장 정책도 했지만 이 삼인실변 정책도 이제 했다고 들었거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이지만 하여튼 있고 여기 그 납속 수장 정책하고 그 다음에 삼인실변 정책은 우리가 보는 그 동계나 뭐 한의준이 없는 내용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그 이제 중국의 역사라고 해서 그 일본 사람이 쓴 여러 권 책이 있어.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둔정병제인데 이거는 뭐 한나라 때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썼던 건데 이 당시 이민족의 충돌 과정에 국경부군에 이 둔정병을 설치해요. 둔정부는 뭐냐면 군둔인데 평상시에 농민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군인으로 하는 거죠. 농경일치죠. 그래서 경비 수행과 국량조정 목적으로 해서 둔정병을 설치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초 최고의 난을 볼게요. 자, 배경화 보면 경제가 여러 이제 그 조조의 정책을 받아들이는데 그중에 강간약지 정책, 아까 삭지 정책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왕구의 축소 정책을 실시하니까 이때 이제 오나라와 초나라를 중심으로 7개 국가들이 제후왕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조조를 죽이자. 죽여라. 그래서 이제 경제는 어쩔 수 없이 조조를 이제 주살하고 그다음 주화부를 파견해 가지고 그 뭐냐면 이 5초 7국의 난을 진압을 했죠.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평정했어. 그 결과가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결과가. 그래서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제후왕과 군국제는 형식상 유지하지만 제후사항이 약화됐다는 거. 그 구체 내용을 보면 제후왕을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서 지방의 정치는 중앙에 파견된 관리들이 이제 담당을 하고요. 삼국들이. 그다음 제후왕국에 대한 관료 임명권과 경제적 권한도 박탈해요. 자, 권한이죠. 자, 경제적 권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폐 주조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5초, 그러니까 예전에 제후왕들이 화폐를 각자 주조했거든요. 근데 이제 화폐 주조권을 박탈 내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무제가 그걸 바탕으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화폐를 만들었죠? 오수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제후국들이 뭐냐면 독자적으로 화폐를 못 만들도록 할 뻔인 거야.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지가 삭감하고 세분화시켰다. 삭지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와 경제 때 5초 최고의 난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와 관련된 기출 문제하고 이제, 총괄평가 부분을 이제, 볼게요.